감사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제자로 불러주신 저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험한 문으로, 불편한 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편안한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므로 그들 앞에 하나님의 집 문이 닫혀버리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배형규 목사님이 순교당한 2007년 7월 25일은 우리 배형규 목사님의 4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총알 7발을 맞고 숨지셨는데 그 배형규 목사님을 오랫동안 아주 가까운 친구로 단장으로 지냈던 박원희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책을 냈습니다만은 내 친구 배형규라고 하는 책을 내고 작년 우리 순교 기념 주일에 바로 이 박원희 목사님이 와서 집회 인도를 했는데 이 박원희 목사가 배형규 목사님을 추모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형규가 아프간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순교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 형규의 삶 속에 주님의 십자가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를 순교자라고 부른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예, 복음 때문에 아프간에서 죽었으면 순교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사건만으로 순교자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박원희 목사가 참 중요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전에 개떡같이 살다가도 영광스러운 순교의 죽음을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박원희 목사가 표현한 것처럼 배형규 목사의 삶 속에는 어릴 때부터 십자가의 영광이 그 속에 있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바로 우리가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박원희 목사가 배 목사와 마지막으로 나눈 전화 통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형규야, 잘 지내니? 이번 주에 만날까? 이번 주에 나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가. 거기 위험한 곳 아니야? 왜 그런 곳으로 가냐? 목사가 위험한 곳으로 가야지. 그러면 누가 가냐? 듣고 보니 그렇네. 다녀온 다음에 만나자. 그게 마지막 통화였고 그들은 다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박원희 목사가 제게 이 대화를 나누어 주었는데 우리 배형규 목사가 친구에게 조금도 주저함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목사가 위험한 곳에 가야지 누가 위험한 곳으로 가냐? 그리스도인이 불편하고 힘든 곳으로 가야지 누가 그 자리에 가냐? 여러분, 이건 배 목사가 꾸며서 한 말이 아닙니다. 뭐 척하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17년 동안 우리 배 목사하고 같이 지내보면서 이 사람이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바로 그 사람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배 목사의 일화 중에서 그가 20대 초반에 대학 4학년 무렵이었겠죠. 기숙사에 있는데 기숙사가 1층, 2층 침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고참이면 제일 구석진 곳에, 제일 아늑한 곳에 1층 침대를 쓰는 것이 기숙사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게 관례요, 특권입니다. 그런데 배 목사는 문간에 2층에 제일 불편한 곳에 맨 먼저 가서 자리를 정해놓고 1학년짜리들이 들어오면
야, 너희들은 학교 적응도 잘 안 되고 힘들 텐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힘든데, 아래층에 있어라. 그게 20대 초반 때 배형규 목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 배형규 목사의 얘기를 듣고, 사실은 우리 배 목사가 순교한 다음에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배 목사에게 일청 양보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우리 윤만선 목사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우리 윤 목사한테 들었습니다. 순교한 다음에.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지난 7년 내내 제가 기숙사 4년 살았을 때의 모습과 겹쳐서 제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에 갈 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19살 때 신학대학으로 들어가서 기숙사에서 4년을 살았습니다. 1학년 때는 물론이고 교무처에 빨리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몇 호입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 갔던 데가 우리 고려신의학대학 기숙사 11호였습니다. 그러면 11호입니다 하는 배정표를 들고 얼른 뜁니다. 좋은 자리 잡으려고. 목사가 되기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결심하고 기도한 사람인데, 그리고 신의학대학 입학을 했는데 팍 뛰어가서, 그러면 8명이 2층 침대 4개가 있는데 8명이 자는 곳인데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1학년 때는 철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4학년 2학기 때까지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양보할 줄 알아. 그 가르침을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도 제가 그 가르침을 내게 주는 가르침으로 받지는 못하면서 공부는 그냥 A 받으려고 막 헬라어 밤새서 공부하고, 우리 배목사 그 일화가 제 마음속에 얼마나 아프게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배목사는 20대 초반, 그것도 그때 일반 대학을 다녔습니다. 우리 배목사가 한양대학 출신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사는 법입니다. 그걸 우리 배 목사가 어린 시절부터 몸에 익혀왔고 좋은 믿음의 부모님들 밑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그런 삶을 연습하면서 자연스럽게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음까지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남다른 그런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여행 중에 주신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 속에서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냐 아니면 중간 문으로 들어가냐, 넓은 문으로 들어가냐. 넓은 문은 아무래도 아니고 그건 비그리스도인들이 막 들어가는 문이니까. 그러나 좁은 문은 너무 힘들어서 중간쯤 되는 문으로 나는 들어간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앞에 우리 아버지의 진문이 닫힌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데 꼭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되냐? 죽을 때 그렇게 순교해야 되냐? 아닙니다. 순교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은 우리 각자가 다르고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내 삶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결단해야 할 것은 그 좁은 문이 뭔지는 우리가 앞으로 배웁시다.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는 날까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혹은 교회의 리더로서, 직장인으로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필수사항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에게 약속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십시오.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뭔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겨자씨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96년 봄에 안식년 중에 이스라엘을 한번 다녀왔는데 그때 이 겨자나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아주 조그만한 겨자씨를 심으면 거기서 한 나무가 한 그루 생기고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제 머릿속에 상상하기를 어릴 때부터 마을에 있는 큰 느티나무 같은 이런 나무를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안 가보고 책을 쓴 사람들 때문에 그런 잘못된 상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무가 풀입니다. 1m 정도 자라는 풀 종류입니다. 1년이 지나고 나면 풀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자라서 한 1m쯤 큽니다. 이게 겨자나무인데 거기에 조그마한 새들이 와서 깃드는데 새가 와서 그 겨자나무에 딱 붙으면 이게 휘청합니다. 그러나 작은 새들, 독수리가 오는 게 아니고 참새보다도 오히려 좀 더 작아 보이는 이런 조그마한 새들이 와서 깃드는데 그 겨자나무, 겨자 채소지요. 이게 있는 그 덜판에 그런 조그마한 새들이 잔뜩 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림이 상상했던 것하고는 많이 달랐지만은 그러나 핵심적인 가르침은 똑같습니다. 보기에는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살려고 하는 그 삶의 태도가 남들에게 조롱받을 수도 있고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심어서 나무가 됐을 때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깃드는 쉼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21절에는 누룩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루가 있는데, 밀가루가 있는데 그 밀가루에 누룩을 집어넣으면 이 누룩이 부풀어 올라서 변하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 곳마다 바로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변화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변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에게 약속이 주어지고 그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바로 거기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목표해야 하는, 이 목표를 갖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먼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나도 좁은 문으로 당연히 들어가야지 이 결심부터 먼저 하십시다. 그리고 실제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아마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장생활에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봉착하고 있는 문제나 과제들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또 목장에서 나누면서 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을 지난 한 주간 복 있는 사람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 보면 12장 56절 이하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이 없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세상을 읽을 줄은 모르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일기예보 열심히 들으시죠? 우산을 들고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날씨가 얼마쯤 되나, 긴 옷을 하나 가지고 나가야 되나, 이게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주니까 일기예보 우리가 늘 체크하지 않습니까? 기상은 그렇게 열심히 점검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나, 어떻게 돈을 써야 하나,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나, 이 문제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나, 이걸 우리가 열심히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우리가 아주 유의해야 될 한 유형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귀신 들려서 몸을 펴지 못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이 사람을 고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18년 동안 몸이 아주 막 꼬부라져가지고 엉망진창으로 1년 8개월도 아니고 18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우리가 그 부모가 아니라도 그 사람이 내 여동생이 아니라도 누군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분을 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는가? 분을 내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이면 평생 성경 공부한 사람입니다. 목사쯤 된다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분을 내는 이유는 뭔가 하니까 왜 안식일날 병을 고치느냐? 오늘 아니고 내일 고쳐 하루 더 있는다고 해서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닌데 굳이 오늘 안식일을 어기면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래서 분을 내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을 누가가 우리에게 소상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우긴 했는데 연수는 길어졌는데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왜 말씀을 모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게 뭐 같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오늘 말고 내일 내가 당신을 고쳐주겠다. 그 사람이 내 딸이면 그래 내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떨 것 같습니까? 성경 말씀을 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지금 한 여성이 18년 동안 고통을 받았는데 1분 1초가 급하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 사람이 거기에서 노임을 받는 것, 이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실 텐데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러냐?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상처에서 풀려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자신이 안고 있는 고통에서 노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을 바르게 알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에는 잔치를 거절하는 세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장가 들었기 때문에 초청을 거절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얘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돈, 권력, 일 이런 것들이 삶의 목표가 될 때 우리는 이미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목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데도 나는 지금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가서 내가 한번 밭도 둘러보고 뭐 돌이 얼마나 있는지 뭐 어떻게 이 밭을 잘 관리할 건지 계획도 세워야 되니까 부르는 사람이 이웃집 친구가 술 한잔 먹자라고 부르면 내가 밭에 가봐야 된다.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도 아, 나는 지금 밭에 가야 됩니다. 소를 샀는데 이 소를 지금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소부터 한번 다루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장가 들었습니다. 헤롯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결국 죽이는 것은 헤롯이 아닙니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예수님 때문에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예수가 선포한 설교대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 예수가 선포한 그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내가 누리고 있는 건 다 무너진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결국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의 목표가 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돈이 목표입니까? 권력이 목표입니까? 일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표입니까? 그러면 우리도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은 정해진 길입니다. 진리를 짓밟는 자가 되는 것은 정해진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짓밟는 자가 되는 것은 정해진 길입니다. 돈이 목표인 사람, 권력이 목표인 사람, 일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표인 사람은 사람을 짓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을 짓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존 우든 감독이라고 하는 미국의 감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농구 역사에서 전설이라고 불리우는, 저는 이 사람 글을 읽고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들고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전설인고 하니까, 이 사람이 UCLA 대학 농구팀을 이끌면서 12년 동안 88연승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 정도 성적을 올려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미국은 센 팀들이 한국보다 훨씬 더 많고 더 울타리가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이끄는, 자기가 감독으로 있는 팀을 데리고 88연승을 한다. 이건 놀라운 기록입니다. 전 미국 대학 농구 선수권 대회에서 10번을 우승을 했습니다. 한 번 우승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뭐 학교에서 뭐 배구팀이 있고 뭐 농구팀이 있고 이런 거 조금씩 학교에서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또 제가 신학대학 들어가니까 우리 신학대학에 배구팀이 아주 셌습니다. 그래서 부산 시내에 대학 체육대회를 하는데 동아대학 축구팀하고 우리 고려신학대학 축구팀하고 붙었는데 10대 0으로 졌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동네 축구고 저기는 프로는 아니고 그래도 앞으로 프로로 갈 애들이 대학에 스카우트해서 하는데 처참해서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미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이기려고 한 게 아니고 뭐 학생 한 클래스 40명이 전부인 네 클래스입니다. 160명밖에 안 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때 부산대학, 동아대학 이런 학교들은 벌써 학생 숫자가 만 명, 2만 명 되는 큰 학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 좀 사는 애들 몇 명 뽑아서 데리고 갔는데 그 동아대학 아이들하고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도 대학에서 저렇게 잘 뛰는 애들하고 한번 붙어본다. 근데 지는 건 재미없더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배우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선배 중에 한 분이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 선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목사가 됐는데 대구 출신인데 이 사람이 한 사람 있으니까 몇 사람이 뒤에서 받쳐주니까 우승을 했는데 그때 학장이었던 우리 홍반식 박사님이 그 현장에 와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는지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부산 시내 대학 그 뭐 배구 시합에서 우승을 했는데도 천국 간 것처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 대학 배구 시합에서 만약 우리 고려신학대학이 우승을 했다, 내가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그런데 그걸 10번이나 우승을 했다. 그러니까 명장 소리를 듣는 겁니다, 감독이. 그래서 이 존 우든 감독은 선수로서도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한번 올라가고 감독이 된 다음에도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고 이런 농구 선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미국 농구에서 전설이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감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을 다 성공한 감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 실적을 올렸고 연봉이 높아지고 돈도 잘 벌고 이름도 높아지니까. 그런데 존 우든은 그걸 성공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분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존 우든은 한 번도 자기가 훈련하는 학생들에게
우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모든 감독들이 우승을 목표로 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우리가 우승해야 된다 그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라.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져야 한다. 우승은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잠깐의 목표일 뿐이다. 그래서 성공은 우승이 아니고 오늘보다 내일이 달라지고 내일보다 모레가 달라지고 우리가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좀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사실은 존 우든이 그래서 더 유명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존 우든이 이렇게 놀라운 사람이 그런 인생의 지혜를 어디에서 배웠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의 아버지한테 배웠다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는 세상 말로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농장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파산을 해서 다 팔아먹고 어디 요양원 같은 조그마한 시설에 들어가서 돈 몇 푼 벌어서 자식을 키우던 세상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존 우든이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가 놀라운 분이라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돈은 많이 벌어오는데 실패했습니다. 세상에서 이름을 얻는 것도 그 아버지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존 우든의 아버지가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존 우든의 아버지가 이 아들 존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그 이전부터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선물을 사줄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카드에다가 직접 글을 써서 아들에게 선물로 쥐어주었는데 7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7가지가 존 우든의 평생 신조가 됐고 존 우든이 말하는 성공의 목표가 됐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자신에게 진실하라. 매일매일을 글작품으로 만들어라. 이웃을 돕는 사람이 되라. 좋은 책을 많이 읽되 특히 성경을 많이 읽어라. 우정을 예술로 성화시켜라. 어려울 때를 생각해서 항상 대비책을 마련해라. 하나님께 매일 앞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해라. 이 7가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아들 손에 아버지가 자필로 써서 준 선물이었습니다. 존 우든은 아버지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우상 같은 존재였고 자기에게 이런 사랑을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 우든이 성공을 보는 눈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돈 없으면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름을 얻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으로 성공시킨다면 우리에게 돈 주는 일이 얼마나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얻고 명예를 얻는 세상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그런 넓은 길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만은 진정한 성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진정한 회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큰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이런 가정이 아니고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인 가정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가정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가정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내가 이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면서 하늘의 평화와 천국에서 우리가 장차 가서 맛보게 될 그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작은 집에서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여전히 있는 그 자리에서라도 우리가 지금 맛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구원의 길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참다운 길인 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두 사람의 순교의 피를 2007년에 받으시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달리 설명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 두 사람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점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9월 21일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이제 자리가 좀 잡히고 좀 이 공간이 좀 익숙해진 9월 21일쯤에 우리가 VIP 초청 주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때를 처음해서 각 목장에서 VIP를 초청하시고 지금부터 준비에 들어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뭐 멀리 있는 사람은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서 내가 초청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의 가정에 변화가 올 때 그 사람의 자녀들이 새롭게 서게 될 때 그리고 천대만대 그 가정의 믿음의 가문이 될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저를 전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냥 저를 교회 데리고 가고 교회 안 오면 야 왜 교회 안 오냐고 저를 달달 뽑고 이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친구가 한석이라는 친구입니다. 제가 그 친구를 좀 싫어하기도 했습니다. 하도 교회 안 오면 저를 야단을 쳐서 지금은 내 형님도 아니고 친구인데 교회만 안 오면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질 않는 겁니다. 학교 복도에서 그 친구가 저쪽에서 오고 있으면 제가 남의 교실인데도 들어갔습니다. 그 친구 꼬리 베기 싫어서 그냥. 만나기만 하면 왜 너 지난주에 교회 안 왔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초달을 하니까. 그런데 얼마나 고마운 친구인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 친구를 만나지 못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물론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썼을 수도 있지만은 그 친구를 제가 평생 동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화 가디언이라고 하는 제가 비행기 탈 때 주로 영화를 보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2006년에 나온 영화인데 케빈 코스터너가 주연인데 미국 해안경비대의 구조요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해안경비대의 전설이었던 랜달이라고 하는 사람을 연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구조대원이 되는 사람들은 랜달 얘기를 다 듣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살린 사람이 얼마고 어떻게 구조를 했고 나중에 이 사람이 너무 열심히 구조대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마누라한테 이혼까지 당합니다. 사실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아내를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이러면서 결국 이혼까지 당하면서 남은 타이틀이 해안경비대의 전설인 랜달 상사. 그게 이 사람이 남 받은 이름인데 근데 이 사람의 제자 중에 제이크라고 하는 한 청년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수영 국가대표를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운전하 자기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친구 셋을 교통사고로 죽이고 자기만 사는 끔찍한 경험을 합니다. 얘가 더 이상 수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다가 이 아이가 친구 셋은 내가 죽였는데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수영 실력을 발휘해야 돼. 그래서 구조대에 들어옵니다. 구조대에 들어와서 랜달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랜달이 밑에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갖는 꿈이 내 스승 랜달 상사보다 더 위대한 구조대원이 된다. 그게 이 사람의 꿈이었습니다. 영화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동료가 됐습니다. 제자였다가 동료가 돼서 함께 연락이 오면 사람을 건지러 가는데 이 제이크가 랜달에게 묻습니다. 그동안 몇 명이나 구조했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구조대원으로 활동을 했으니까 뭐 수백 명을 살렸거든요. 몇 명이나 구조했습니까? 그러면 자기 인생의 목표는 그 사람이 200명이면 자기는 201명이 되는 겁니다. 300명이면 301명이 될 거고 이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 제이크가 이 랜달 자기 선생에게 계속 묻는 겁니다. 텀만 나면 몇 명이나 구조했습니까? 그런데 답을 안 합니다. 쓱 쳐다보고 말고 시원하게 말을 안 해줍니다. 여러 번 물었는데 어느 날 또 몇 명이나 구조했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제이크를 쳐다보고 있던 랜달이 얘기합니다. 22. 그러니까 제이크가
아니 22이라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으면 모를까? 그때 렌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구주하다가 놓친 사람 숫자다. 내가 몇 명이나 건졌는지는 마음에 남아있지 않는데 내가 구주하러 갔다가 내가 조금 더 애를 쓰고 조금 더 잘했으면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건지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가게 된 사람이 22이었다. 이 얘기 앞에 제이크가 새로운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영화가 참 잘 만들었다는 것은 그 렌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말입니다. 내가 300명을 살린 사람이야. 예, 그것도 참 귀한 일이고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내가 22명을 살리지 못했어. 그 사람들은 결국 죽음의 길을 내 눈앞에서 가고 말았어. 저는 이 렌달이 한 말이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가까운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동창도 있고 이웃집 친구도 있고 옛날에 한 잔씩 할 때 같이 밤샘에서 술 마시던 친구도 있고 우리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친구들에게 복음이 전해져도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믿음의 길로 들어오지 못한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끼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이 길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애를 쓰고 좀 더 수고할 것을 주님은 기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9월 21일 VIP 초청주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우리가 꼭 먼저 목장 모임으로 또 교회 예배로 우리 이웃들을 좀 초청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귀한 예배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아유 내가 감사한 것도 했다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밖에 있는 분들이 싫어하겠지만은 저 사람들을 잡아서 제물로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밖에 계신 분들 앞에서는 하면 안 되는 표현입니다. 근데 성경이 제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니까. 제물이라는 뜻이 나쁜 뜻은 아닌데도 아마 저분들은 들으면 좀 언짢을지 모릅니다. 우리 친구들을 말입니다. 우리 이웃들을 말입니다. 내가 아끼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이 자리에 데려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제물을 받는 마음으로 그들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번 한 주간 삶을 통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불편하